알아야 하고 알면 힘이 되는 경제 관련 궁금증들을 그날그날 전문가들이 해결해드립니다. 궁금해요? 경제생활. 안녕하세요. 현대해교 부인 공인회계사 유창우입니다. 오늘은 흑석동에서 일하시는 윤모 씨의 사연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2003년도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로부터 회사 주식을 취득한 바 있습니다. 이 주식을 매각하고 싶은데요. 회사는 비상장 회사로서 최초 매입 당시의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입했는데요. 저가 양수에 따른 상여 처분을 받아 시가와 양수 금액의 차이에 대해 추가적으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바 있습니다. 이 경우 주식을 처분할 때 필요경비로서 당초 취득 시 상여 처분 받은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하고 질문 주셨는데요. 제 주위에도 보면 윤모 씨와 같이 직장 생활 중에 본인이 근무 중인 회사로부터 그 회사의 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회사의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회사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세법에 따라 그 주식의 시가와 저가 취득가액과의 차이에 대해서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그 차액에 대해서 상여 등으로 세법상 처분을 받게 되고 그에 해당되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겁니다. 윤모 씨의 경우 취득한 회사의 주식을 처분하고자 하는데요. 윤모 씨는 세법에 따라 시가와 취득가액과의 차이에 대해서 근로소득세를 납부했기 때문에 주식의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한 금액이 아니라 소득세를 납부한 근거가 되는 당시의 시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취득 당시의 시가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산정되겠습니다. 참고로 비상장 회사의 주식 양도에 따른 소득세율은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20%가 됩니다. YTN 라디오 궁금해요 경제생활 홈페이지에 상담 내용을 올려주세요. 궁금해요 경제생활.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합니다.